안녕하세요, 열대톰바입니다. 오늘은 왁스잠부와 그라비올라입니다. 먼저 왁스잠부를 말씀드리면, 오늘 방문해주신 분께서 왁스잠부를 좀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잘 익은 열매 위주로 구매를 하셔서 지금 저희 왁스잠부들은 꽃망울만 있거나 이제 꽃이 피었거나 아니면 아주 덜 익은 열매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정도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왁스잠부 판매를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그라비올라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저녁에 올린 영상에서 그라비올라 열매 하나가 익어서 오늘이나 내일쯤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문하셔서 왁스잠부를 구매하시면서 마침 익어 있던 그라비올라 열매도 구매를 해 가셨습니다. 남은 그라비올라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열매를 구매하시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현장 판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예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약이나 배송이 제외되는 열매들은 그라비올라, 슈가애플, 구아바 같이 열매가 모두 익으면 너무 말랑말랑해져서 택배 배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장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익는 시기도 사실 제가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약 판매도 어려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농원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열매를 구매하시려면은 제가 매일 저녁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꼭 확인하셔서 열매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익은 열매가 몇 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원활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영상을 올리는 저녁 시간 전에 해당 열매가 판매가 되면은 댓글 고정으로 판매가 된 시간에 올리고 있어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